먼저 원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두 신경과 의원의 원장 한병인입니다. 저는 이제 매스컴의 멀티플레이어 의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초상화 그리기, 바이올린, 그 다음에 합기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은 이제 어지럼 환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지럼 환자의 운동치료를 하는 두 발란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스마트 앱을 만들어서 또 집에서 운동하게 하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요양원 진료를 갈 때 음악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하고 직원들은 피아노나 기타 이렇게 연주를 해서 환자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젠가 하면 잘 못 걷던 환자가 제한테 와서 파킨슨 병으로 진단받고 제가 약을 써서 며칠 후에 잘 걷게 됐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경과 환자들이 이제 진단하기 어려운데 다른 과에서 많이 이제 의뢰를 하고 했을 때 진단하고 해결할 때 좀 보람이 많은 편이죠. 물론 이제 대기실에서 환자가 이제 난동을 부릴 때 그때 힘들죠. 불만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제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들어주는 게 더 해결이 잘 되는 걸 느꼈고요. 또 그런 내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빨리 도움을 구해야 돼요. 뭐 같은 직원이라든지 뭐 배우자라든지 빨리 자기의 부끄러움을 노출하고 해야지 이게 되지. 그걸 숨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 걷잡을 수 없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수련의 과정은 사실 뭐 뇌졸중 환자나 그런 밤에 급성기 환자 오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강도 수련이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아주대 PK 학생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었는데 뇌수막염 환자의 그 척수액 천자를 하러 제가 딱 준비를 하고 뭐 다른 데 일을 보고 왔었는데 학생들이 그 뇌척수액 천자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아이고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마무리됐고 그 환자들에게 참 피케한 학생의 열정에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신경과의 개원인은 상당히 삶의 질도 좋고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과 질환도 보지만 통증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치매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어지럼 쪽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과 개원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과에서 많이 이제 의뢰를 하고 그걸 해결해 줬을 때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어지럼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편두통과 겹치기 때문에 두통 어지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명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것도 이명 환자가 많이 오고 있죠. 치료는 이제 운동 치료, 전정 재활 치료 또는 맞춤 전정 운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2011년도 뭐 이제 리뷰 논문도 쓰고 시술도 해야 되고 인력도 이제 물리 치료사를 둬야 되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치료를 제가 할 수 있게 되니까 어지럼 환자를 와도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저는 전망은 상당히 좀 크다 보고 이것을 이제 이건 외국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도 보급하고 전 세계에 이제 보급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우리 신경과 환자가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뭐 시기에 불문하고 신경과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환자들 그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 써서 이제 발표도 하고 하면 뭐 다른 교수님들도 인정해 주시고 또 외국의 의사분들도 좀 놀러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로 돌아가신 후에 칠곡 경북대병원에 뇌를 기증하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죽으면 저희 뇌를 기증해서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때 친구들, 선배님들 관계를 잘 해놓고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학을 아주 유용하게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과 상당히 좋습니다. 삶의 질도 높고 보람도 있고 또 재미있습니다. 신경과를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